그 반 스매싱, 아, 스매싱 할 때 자주 쓰는 게 이제 양쪽으로 계속 공 왔을 때 풀 스매싱으로 계속 못 때리니까 그래서 반 스매싱 많이 때리거든요. 네, 그거 일단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도 주워서 어떤 식에서 쓰는지 하면은 이제 반 스매싱으로 해볼게요. 네. 자,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풀스윙으로 때린 거고, 이제 반 스매싱 같은 경우는 이제 공 왔을 때 손목 힘으로 임팩트 줘서 이제 빠르게 코스 보고 때리는 거예요. 확실히 그러면 밀렸을 때 상황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될지 한번? 네. 아, 그 이제 그냥 일반 스매싱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가 다 잘 잡혔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, 이제 반 스매싱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공이 와가지고 스매싱을 계속 때릴 경우에 이제 자주 사용. 아, 반 스매싱 대각할 때 일단 직선 스윙으로 가는데 마지막 손목이 대각으로 가줘야 상대방이 당황해. 양쪽이요? 일단은 스윙을 다 쓰려 하지 말고 이제 스윙의 반만 쓴다 생각하고 빠르게 네, 도끼질 한 다음에 빠르게 눌러줘야 돼요. 더 스윙 짧게 가서 바로 그렇죠. 짧게 짧게 투 그렇죠. 찬스볼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반 스매싱으로 찬스볼 오면 이제 풀 스매싱. 다시 빠르게 투 빠르게 투 빠르게 투 하다가 이제 풀 스매싱. 그렇죠. 자세 안 잡을 때 반 스매싱 풀 스매싱. 떨어지면 안 돼. 네. 가볍게 쌍. 그렇죠. 자세 안 잡혔을 때 투 투. 그렇죠. 투. 자세 안 잡혔을 때 툭 하다 이제 풀 스매싱. 자세 잡혔을 때 쌍 쌍 나이스. 그렇죠. 이거 풀 스매싱. 이거 풀 스매싱. 무승한 거야? 오케이. 와.